안녕하세요. 토플 해석해 드리는 강사 엘입니다. 네, 미리 해석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셔서 네, 영어로 이야기할 때 어렵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The Ecology of Lake Victoria. 자, 그래서 자, 빅토리아 강의 Ecology 생태입니다. Lake Victoria, the largest lake in Africa, covers an area of around 68,000 square kilometer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을 딱 보니까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빅토리아 호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보다 the largest lake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구나. Covers an area, 어떠한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는데 of around 68,000 square kilometers. 네, 약 68,000 평방 킬로미터를 차지한대요. 와우, 자, 얼마나 큰가? 자, it is located on the borders of three countries. 와우, 세 나라의 자 경계, 자 그가 국경에 걸쳐서 위치해 있대요. 자, 케냐, 우간다, and 탄지니아 이렇게 세 가지의 나라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The lake is shallow, 굉장히 그런 얕다, 수심이 얕은 그런 특징이 있대요. Averaging, 자, averaging, 자, 그래서 거의 평균 about 3 meters in depth, 그 깊이가 한 40m 정도 된대요, 약. 자, about 약, 그렇대요. 자, while it is fed by many small streams and a few large rivers. 자, 그러면 이때 while은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서 쓰였을 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의해서 많은 작은, 네, 시내들과 그리고 약간 큰 강들의 물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죠.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Lake Victoria is drained, almost exclusively by the Nile River. 아, 빠져나가는구나, 물이. 거의 배타적으로 나일강에 의해서. 그 말인즉슨 뭐냐면, 나일강을 우리 거의 다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re are 있습니다. Nearly 3,000 islands. 자, 그럼 호수 안에 지금 3,000개의 섬들이 있대요. 와우. 자, in the lake. 자, 그쵸? 자, many of which 그 섬들 중 대다수는 are inhabited. 자, 서식되어집니다. 뭐 동물이나 식물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노태킹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자를 사용해서 자기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여기 생각난 대로 여기서 중심 디테일스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스피킹으로 요약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 for example, the first paragraph's main idea is about the Lake Victoria Straits. It is the largest island in Africa. Its area, it covers an area of 68,000 square kilometers, and it is located on the three countries of on the three on the borders of three countries, and it is 40 meters in depth. It has 3,000 islands, and they are inhabited.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노테이킹을 좀 해보시면 네, 이것이 네, 나중에 스피킹 통합형 스피킹 문제 풀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자,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요약도 했고, 한번 여러분이 말로도 한번 요약해보고 그러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많이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네, 사실은 많이 말해보면 그게 다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The lake is home to a wide variety of flora and fauna.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전체의 중심 주제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호수는요, 집이래요. 자, 뭐 넓은 종류의 자 flora 하면은 얘는 식물군이고요. and fauna 동물군이래요. 동식물군의 집이래요. 그럼 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이 있군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요약할 때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노테이킹을 할때 various flora and fauna. 아, 그렇구나. 동식물 많은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있군. 뭐 이런 식으로 약자로 막 씁니다. 자, 그래서 네. 자, 봅시다.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All kinds of mammals, reptiles, birds, and fish live in and around its shores. 봅시다. 모든 종류의 자 포유류들, 파충류들, 새들, 그리고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살고요. 그리고 live around, 그 주변에서 삽니다. 그, 네, 연안에요. 그러니까 물가에요. 이런 뜻입니다. Among them, 그것들 중에서는요. Are the Nile crocodile, otter, hippo, and mongoose 같은 그런 동물들이 있대요. 자, 그래서, 자, 뭐, 나일, 악어, 자, 어라, 수달, 혹은 하마, 그리고, 네, mongoose 같은 녀석들이 있답니다. For much of the lake's history, 그 강의, 그 호수의 역사들 중, 자, 많은 기
기간 동안에는요, the main species of fish, 자, 물고기의 주 종은요, was, 자, the native heplochromian cichlid라고 합니다. 자, the native heplochromian cichlid. 자, 그럼 얘는 테레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네. 자, 제가 새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cichlid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 네, 봅시다. 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cichlid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런 어종이래요. 그래서 어떤 어종이냐? 오, 자, 종이 하나인데 지금 보세요. 와우, 이게 한 종이래요, 다. 굉장히 다양한, 자, 위에 있죠?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가 보여요. 색깔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좀 물고기가 작죠? 그쵸? 이게 다 시퀀스래요. 와우, 예쁘다. 그쵸? 이런 게, 네, 이런 게 이 호수의 중심, 그러니까 메인 스피시스라고 합니다. 물고기 중에서는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main species of fish. 자, 물고기의 주된 종은 뭐였냐? was the native heplochromian cichlid였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 왜 main species인데 s 붙었는데 왜 뭐지요? 자, species는 단수도 species고 복수도 species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얘 하나 써놔요. 하나니까. 자, 단수 was 썼습니다. There were. 자, 근데 여기서는요. 500 species. 복수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were이에요. 자, 있었다. 한때 500종의 자, of it, 그것에 500종이 있었다, in the lake. 호수에 한 500종 있었대요. 자, heplochromian cichlid, 테레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열대 담수어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제가 찾아봤죠. 그래서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네, 남아시아 쪽에 이제 있는 그런 네, 열대 담수어고, 이게 뭔가 이렇게 관상용으로 쓴대요. 예쁘니까. 네, 그렇답니다. So this large number of species was the result of adaptive radiation. 그러면, 자, 큰 숫자의 그러한 종들은요, 자, was the result. 이 큰 숫자의, 그쵸. 그래서, 자, 그 종의 이 큰 숫자, 죄송해요. 그 종의 이 큰 숫자, 그 500종이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was the result of adaptive radiation. 자, 무슨 방산? 네, 적응 방산. 네, 적응 방산이라고 하는 거에 결과래요. 적응 방산이 대체 뭔가 영어로 아주 쉽게 있어요. 자, 보세요. This is an evolutionary process in which 자, many new species develop from a single species in the past. 보세요. 이것은 자, evolutionary. 자, 뭔가 진화적인 그런 과정이래요. 그 안에서 많은 새로운 종들이요. 갑자기 네. 발전된대요. 그 진화된대요. From a single species. 하나의 종으로부터요. In the past. 과거에. 라고 해요. 자, 그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진화론에서 쓰여졌던 그 핀치새의 이야기처럼 그 한, 네, 갈라파고스 섬에서 뭐, 다양한 종류의 핀치새가 뭐, 있었다. 자, 그런 걸 보니까. 자, 하나의 종이 갑자기 여러 개로 막, 네, 이렇게. 뭐, 진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네, 잘 모르겠다만.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대요. Adaptive radiation. 자,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적응 방산이라고, 이제 저기, 네, 아무튼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scientists aren't sure. 과학자들은요, 자, 확신할 수 없어요. Why the cichlid evolved in this way? 왜, 자, 테레어가 이렇게 진화했는지 이런 방식으로 and why it did 왜 그것이 그렇게 일어났는지 so 자 why did 그것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in Lake Victoria 빅토리아 호수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놔요. 자 다양한 플로라 앤 파우나가 있고 자 많은 동물들이 있고 자 시클레이드는 자 adaptive radiation이고 자한 500종이 있었다. 자 이유는 모른다. question mark 이렇게 자 짧게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if they do not discover the answer soon, they might never be able to do so. 자 그래서 만약에 그 과학자들이 자못 발견한다면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답을 곧 they might 자 그들은 뭐뭐일지 모릅니다. 절대 할수 없을 것 같아요. To do so. 그러니까 절대 알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못 알아낼 것 같다가, 자, 요 문단에, 자, 네, 조심, 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위즌? 모른다, 위즌? 자, impossible. impossible to find. 대충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자, 이유가 있어요. 그쵸? 자, 뭐 때문에? 자, for.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에서. The reason is that the cichlid population is dying out. 그렇죠? 자, 왜냐면, 자, 이유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바로, 자, the cichlid population is dying out. 자, 왜 그렇다? 자, 왜 그렇다? 네. 자, dying. 자, 걔네가 죽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알아내기 어렵다. 자, 왜 지금 죽고 있는가? Two invasive species are to blame. 자, be to blame 하면은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blame 하면은 얘가 탓을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원인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two invasive species. 자, 그래서 두 개의 자, 침입하는 그런 네, 종들이 네, 원인이 됩니다. 왜, 자, 외래종이죠? 침입하는 종, 그렇죠? 자, in an effort to improve the lake's fisheries. 그래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자, 뭔가 향상시키려고 물을 그 호수의 어업을 좀 이렇게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요. New species were introduced to Lake Victoria in the 1950s and 1960s. 새로운 종들이 네, 소개가 되었대요. 자, 어디에? 빅토리아 호수에 1950년대와 1960년대. 자, 그래서 however, rather than helping, 그러나 자, 뭐뭐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they have had a devastating impact on the ecosystem of the lake. 와우, 자, 저 슬프다. 그래서 그들은 자, 가져왔었대요. 아주 파괴적인 임팩트, devastating impact. 아, 파괴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외래종이 토종 이제 뭐 어떤 생태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 먹어치운다든가 막 이렇게 해서 생태계에 파괴가 일어나죠. 그런 거였대요. 몰라서 그런 거죠. 아, 어떡하냐. 그래서 on the ecosystem of the lake. 그래서 그 호수의 생태계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되었대요. 지금까지도.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게 되었는가? The first fish introduced was the Nile perch.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되었던 그런 네, 물고기는 뭐였냐면 Nile perch였대요. Nile perch. 자, this giant fish. 아, 얘가 크구나. 자, 이 커다란 fish는요. can grow up to 2 meters long and wide, weigh around 200 kilometers. 아,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먹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큰 종을 풀어놓다니. 그래서 자, 잘할 수 있어요. 자, 길이가 한 2m 정도 자랄 수 있고 무게는 약 200kg까지 자랄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 많이 배고팠나 봐요. 자, it has an enormous appetite and devours in numerous small fish. 그것은 자, 굉장히 거대한 식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먹어치웁니다. devours. 자, 먹어치워요. The numerous small fish. 굉장히 네. 자, numerous. 자, 수많은 작은 물고기를 잡아보아요. 이 몸집을 불어 이렇게 키우려면 많이 먹겠죠, 그렇죠? In addition, 자 게다가 자 several species of Nile tilapia. 자 그래서 Nile tilapia라고 하는 종의 여러 가지 종들이요. 여기도 종이 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Were put 놓여졌대요. In Lake Victoria 이것이 또 이렇게 풀어졌나 봅니다. 거기에 소개가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 방산되어졌나 봅니다. While tilapia is much smaller than the Nile perch, it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lake's smaller fish. 자,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예요? 틸라피아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요. 훨씬 작대요. 자, 나일 퍼치보다는 그런데 그것은 네, 가져왔었어요. 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자, on the lakes, smaller fish. 자, 그 호수의 더 작은 물고기들에게요. 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지금 자, 우리는 네, 그 진화의 자, revolution. 자, revolution 이유를 몰라요. 자, don't know. 자, impossible to find. 왜? 자, 걔네가 dying out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 자, why? 자, two invasive species. 자, 그래서 하나는 네, 뭐였었죠? 네, Nile perch. Nile perch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고, 자, two meters. 자, long. 그쵸? 굉장히 길이가 길고, 200. 그렇죠? kilograms.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몸무게가 나갈 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자, 틸라피아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자, 이거 둘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자,
negative impact. 그렇죠. negative impact. 네. 자, 그래서 자,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된다. 너무 짧게 썼나요? 내가 너무 짧게 썼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As the Nile Perch and tilapia consume the native species, they are changing the lake's ecology. 자,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자, 보세요. 자, Nile Perch하고요, tilapia가 consume, 속이 있대요. 그러니까 먹어치웠대요. The native species, 아스프다 토종 어류들을, 그 호수의 토종 어류들을 먹어치우면서, 자, they are changing the lake's ecology. 자, 그래서 그들은, 네, 그 강의 생태를 변화시켰어요. 그럼 여기에 중심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자, 생태가 변화됐어요. 그렇죠? 생태가 변화됐어요. 이 강의 생태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자, 네 번째, changes of ecology. 네? 자, 지금 now perch 하고 tilapia wanda eat.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먹어치워서.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Since many small fish species are disappearing, the growth of algae in the lake has exploded. 자, 그래서, 자, 뭐뭐한 예로, 많은 작은 물고기 종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얘네들이 너무 많이 먹어치우니까. 사라졌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의 since는 무슨 뜻이야?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라졌기 때문에, the growth of algae, 자, 그래서, 조류의 성장, in the lake, 그 호수에서 조류의 성장이 exploded, 폭발했어요. has exploded, 폭발했어. 자, 왜냐면 작은 물고기들은 조류를 먹거든요. 근데 작은 물고기 사라지니까 지금 막그 아래에 있었던 조류들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거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 아, 먹을 사람이, 먹을 물고기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와우. 자, 그래서 small fish like the cichlid eat algae, but now these plants are widespread around the lake and absorb oxygen required by fish. 아, 산소가 없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 뭐 같은 시클릿 같은 작은 물고기는요, RG 조류를 먹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자, 이러한 종류의 조류들이요, 지금 와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자, around the lake 그 호수에. 그리고 자, 그거는 흡수해요, 물을. 자, 당연히 식물들을 그 흡수했대요. 자, 그래서 흡수한데 산소를, 자, 그 산소는 뭐다? 자, 물고기에 의해서 필요하게 된 그러니까 물고기가 필요한 그런 산소들을 흡수해 버렸대요. 그래서 hundreds of cichlids The cichlid species have disappeared. 아, 죽은 거죠. 산소가 없어가지고. 수백의 cichlids 그런 종이 자, 사라지고 있대요. From the lake, lake으로부터. And so have many other species of fish. 자,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대요. 자, 많은 다른 물고기 어종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자, have disappear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disappear 또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 생략한 거죠. 자,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보죠.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이 small fish, 작은 자, small fish, 그렇죠? 작은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자, 뭐가 성장해요? 자, widespread.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 같은 걸 해놨거든요. 자, 위쪽으로도 화살표 표시 같은 걸 해놓고, 아, 성장한다. 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만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요. 자, 화살표 표시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성장한다. 그쵸? 자, 뭐로 성장시켰냐? 자, RG. 자, 그래요. RG. 네, 조류를 성장시켰어요.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다? 자, 그러면 뭘, 이렇게 화살표를 아래로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이렇게 less, 자, 없다, oxygen. 자, 그래서 less oxygen. 그래서 자, less oxygen, no oxygen.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Many species die.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Pollution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fish stocks too. 자, 그러면 지금 pollution에 대해서도 나와 있을 거예요. 아,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는 지금 오염이구나. 오염이 또한 negative effect. 그렇죠? 자, 부정적인 그러한, 네, 효과를 오고 있었대요. 어디에? On fish stocks too. 자, 물고기의 그런 전체, 군집이에요. 자, much of it comes from
chemical runoff and erosion. 자, 그래서 그것들 중 많은 것이, 자, 그 오염이겠죠? 오염들 중 많은 것은 comes from 나온대요. chemical runoff. 자, 화학적인 유출이라든가 혹은 erosion. 아, 여기 나와 있구나. 이유가 나와 있어요. chemical runoff and erosi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e shores of Lake Victoria. 자, 그래서, 자, 그, 어, 레이, 어, 빅토리아 호수의 그런 연안은요, are heavily populated. 많이, 자, 인구 밀도가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대요. 그러면 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자, many of these people, 자, 이러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요, 자, clear trees to create farmland. 자, 나무를 청소한다는 게 아니고 나무를 깎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자 만든대요. 뭐를 farmland, 농지를 만든대요. 농토를 만든대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뭔가 농작물을 기르고 싶고 그 나무를 이렇게 쳐내는 거죠. 자, fewer trees, 자, 더 적은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의미인데 무엇을 의미하냐? 자, more soil erodes into the lake. 자, 더 많은 흙이 자 흙의 침식을 의미해요. 자, 침식되게 된다. 자, into the lake. 자, 호수로 침식되게 된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지지해줄 수 있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흙이 다 쓸려 내려간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erode입니다. 침식하다입니다. 자, farms. 자, use chemical fertilizers. 자, which get into the lake's waters. 그래서 자, 그러한 농장들은요, 사용해요. chemical fertilizers. 그래서 화학적인 비료들을 사용해요. 자, 그것은 get into the lake's waters. 자, 어디로 들어간다? 호수의 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화학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물고기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자, this increase the night, 자, 그래서, 자, chemical fertilizers. 그렇죠? 혹은 erodes.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뭐 때문에? farmland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 these increase nitrogen level, 자, they increase the nitrogen level in the lake. 자, 그것들, 자, 그들,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 chemical fertilizers 하고 뭐예요? 자, erosion, 그렇죠? 이런 침식이라든가, 자, 화학, 그런, 네, 비료들이, 자, 그것들이 increase, 자, 증가시킵니다. 뭐를? 자, the nitrogen level. 자, 그래서 질소의 그런 양, 그 레벨을, 네, 좀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In the lake, 그 호수예요. The results, 그 결과는 뭐냐면, are more algae, less oxygen, and more dead fish. 아, 슬프다. 그래서 더 많은 조류와, 그리고, 자, 더 적은 산소와, 그리고 더 많은 죽은 물고기라는 거죠. 자, the increased amounts of nitrogen. 자, 그래서, 자, 이 증가된 질소 양은요, has also led, 자, 또한 이끌어오고 있었대요. 자, 뭘 이끌고 있었냐면, 자, The unchecked growth of the water hyacinths. 자, 그래서, 자, 그, 네, 뭔가 억제되지 않은, unchecked, 억제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자, 억제되지 않은 성장. 자, the water hyacinths. 이게 뭐냐면, 자, 이거는, 네, 불의 옥잠입니다. 자, 불의 옥잠이라고 하는 an invasive, 자, 외래 종의, 자, 그런, 네, 억제되지 않은 성장으로 이끌어졌어요. 자, the plant absorbs large amount of oxygen, which is further causing changes in the lake's ecosystem. 그, 네, water hyacinths라고 하는 식물은요, 흡수한대요. Large amounts of oxygen. 자, 많은 양의 산소를 흡수하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계속 주연 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further causing, 더욱더 causing, 야기를 시킵니다.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changes, 변화들을 야기시키겠죠? In the lake's ecosystem, 그 호수의 생태계예요.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자, 중심 주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지막 문단 어떻게 노트테이킹 할수 있을까요? 자, 이거 몇 번째 문제 까먹었어요? 자, 다섯 번째였죠? 자, 그럼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자, pollution. 자, pollution이 또 다른 이유가 되겠어요. 자, pollution이 또 다른 이유. 자, dead fish. 자, fish. 자, dead fish 또 다른 이유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유가 있었죠. There are two reasons. 자, 그럼 하나는 뭐냐? 자, chemical runoff. Runoff. 자, 그럼 chemical runoff and erosion이 있었다. Erosion이 있었다. 자, 그럼 chemical, 자, runoff and erosion 어떻게 됐다? 자, 그래서 farmland에서 자, cut trees 자르고 그치? 자, 그러면은 erosion을 야기시키고 자, 그럼 또 어떻게 된다? 그럼 farm에서 자, 또뭐 쓴다? 자, fertilizer 써서 자, 그럼 pollution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nitrogen level이
레벨이 올라간다. 화살표 위로 해주세요. 자, 올라간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슬프다. 슬프게도. 자, that's oxygen. Oxygen dead. fish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더 많은 조류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more algae.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들은 또 어떻게 됐었어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또한 또 다른. 네. 자, water hyacinths가 자, growth. water hyacinths.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자, 위에 나와 있는 거. 자, 똑같다는 거죠. 땡땡. 자, 이런 식으로 똑같다. 자,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note taking 한번 해보시면 전체 주제가 하나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수고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다음 과에서 또 봐요. 빠이.